오늘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아들, 벤은 아버지의 이름의 집을 짓는 자, 그들이 바로 벤,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결심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 짓는 것을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궁 짓는 것, 그 잘못된 것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거하는 집을 구하고 찾는 일, 그것 또한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 먼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되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두고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두 가지를 겸하여 동등하게 잡고자 한다면 그것을 바로 바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벨탑의 그 바벨입니다. 바벨의 히브리어는 베트 베트 라메드라는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집, 라메드라는 말은 바로 지팡이라는 의미인데 또한 가르치다, 훈련받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집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이죠. 그래서 그 바벨의 의미가 바로 혼돈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니 이것이 서로 상충되어지고 혼돈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상당한 혼돈 가운데 있죠. 교회에 오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하기를 배우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 1등 되기를 요구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승리하며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가르치죠. 그런데 이두 가지가 상충되어지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성공하고 1등하고 부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지.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잡는 것.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두 가지가 생겼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아들이죠. 벤이죠. 벤은 집을 짓는 자이죠. 자기 이름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의 집을 완공하고 세워가는 자. 그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벤임을 알고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장 2절 말씀,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슬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땀은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그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천지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그 돌에 지은 그 집에 내가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 성전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성전으로 여기느냐.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결정적인 역할, 그 성전의 역할은 바로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성전의 역할은 바로 죄인 된 우리가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처소,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다면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 예배다라고 하였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그 외에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게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첫 번째 드렸던 그 질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어떤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 성전은 344년이 지난 뒤에 바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모두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바로 그 성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전을 통하여 또한 열병이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성전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